유익한 우리 네,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아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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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 네 아랍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가도록 할 건데, 자, 아랍에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랍에서 발생한 그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총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첫 번째 그 운동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와 무운동입니다. 자, 뭐라고? 와부운동. 네, 겁나 가식적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와부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와부운동은 누가 일으켰을까? 와부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일으켰냐면 와부가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가 와부운동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븐 압둘 와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정식 명칭으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와부가 일으켰구나. 네,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와부운동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자, 이 와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쿠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원래 쿠란으로, 자,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리턴. 네, 돌아가자.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표현이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 당시에 이슬람교가 겁나 형식적이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식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자, 설명하면 형식주의 그 말은 뭐냐면 형식적이라는 건데, 이 형식적이라는 표현은, 네, 선생님은 이제 형식이라는 단어만 해도 기분은 좋아져. 우리 박형식이. 네, 개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형식주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슬람교의 근본적인 좋은 정신들이 있어. 뭐 형제라든가, 뭐 인간평등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뭐 다섯 번은 절해야 돼. 막 이런 게 바로 뭐야? 형식주의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만 빠져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초기에 그 순수한 이슬람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순수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면 와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슬람 경전이 뭐야? 쿠란이지. 그러니까 쿠란에서는 그렇게 형식적이지 않다는 거야. 쿠란의 정신은. 그러니까 원래 쿠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뭐냐면 와부 운동이야. 그래서 와부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부 운동이 아라비아로 막 퍼져가는 그런 상태 에서 기본적으로 얘네들 아랍 애들은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여기에 같이 섞여 들어갑니다. 반 오스만주의가 여기에 같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아라비아 전체로 막 퍼져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와부 운동이 퍼진다.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랍 지역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 자, 그 사람 바로 누굴까? 만수르? 네, 만수르는 아니야. 그러면 이건희? 네, 아니죠. 네, 선생님이 아는 부자는 딱 여기까지야. 빌 게이츠? 아니지. 그럼 여기서, 여기, 얘네들은 누구였냐면, 사우드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얘가 와부한테 돈을 엄청 밀어주면서, 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질러. 이렇게 하면서 돈을 팡팡 밀어줬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이 와하부 운동이 미친 듯이 퍼져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우드 가문이 나중에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뭐가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자 만들어지게 되는, 건설되게 되는 뭐가 되었다?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갈게요. 와하부 운동의 결과 뭐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왕국이 건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때 건설된 거는 아니야. 나중에 훨씬 후에 건설되지만, 어쨌든 간에 와하부 운동을 통해서 사우드 가문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런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와하부 운동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났었던 아랍의 민족 운동은 바로 뭐냐면 아랍의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자? 부흥시키자.
지켜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아랍 사람들이 겁나 주눅들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스만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오스만 애들이 조금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지. 이제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서양 애들, 더 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오스만 사람들을 엄청나게 누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스만 사람들 입장에선 나는 붕신인가? 이러고 겁나 이제 뭐예요? 주눅들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아랍에 있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우린 붕신이 아니야. 우리는 찐찌버거가 아니야. 우린 찐따가 아니야. 쫄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 옛날 얘기가 뭡니까? 고전이지. 자, 뭡니까? 아랍의 고전을 연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그래서 그 아랍 고전을 읽어보면 정말로 뭐 신바드가 양탄자 타고 막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알라딘이 나와서 막 소원 들어주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랍 고전 연구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아랍에서 발생한 민족 운동을 다음 중에서 골라봐라 하면은 이거 두 가지만 고르면 돼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생각하지 마. 자,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와합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야. 그런데 어떤 시험 문제를 보면은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 안 나오고 아랍 고전 연구라고 나오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랍에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유행했던 고전 중에서 천일야화라고 있어요. 이 아랍 고전 연구로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여러분들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건 여러분들 책입니다. 물론 선생님네 동네에 나이트 클럽 이름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천일야인데 왜 그러냐면 어떤 여자가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예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왕한테 그 침실에서 네, 천일 동안 옛날 얘기를 해줘. 그거를 담은 내용이 아라비안 나이트야. 그래서 선생님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왜요? 네, 굉장히 야하기 때문에. 야합니다. 아무래도 밤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또 이거 엄청나게 보고 싶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할 거야. 그러나 선생님은 얘기해주지 않고 혼자 간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4시간의 기적이고 지금 시험 대비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9금을 얘기할 순 없잖아.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 자, 이번 선생님하고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이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원래 여러분들 이란은 굉장히 잘 나갔던 애들이야. 자, 과거에 페르시아라고 한다면 잘 나갔지 않니? 그 페르시아의 후예가 바로 누구냐면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이 당시에 이란은 겁나 찌질했죠. 자, 왜 그렇게 찌질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 여러분들 이 두 나라를 꼭 기억하고 간다. 자, 첫 번째 나라는 러시아, 두 번째 나라는 영국. 이 두 개의 나라를 반드시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 이란에 어떻게 했어요? 침입했어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이란에 침입한 두 나라 바로 누구야? 러시아, 영국. 자, 어떤 상태인지 선생님 보면요. 자, 얘가 바로 누구야? 네, 이란 정밀미호사 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란 위쪽에 누가 있었냐면 러시아가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는 계속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오는 남하 정책을 펼쳤지. 그래서 러시아가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실제 이란에 있는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그런 상태다. 자, 그런데다가 이쪽으로 누가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영국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이란까지 얘가 이제 쳐들어왔던 그런 상태였지. 그래서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겠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은 러시아한테 먹히든지 영국한테 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한테 지금 먹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를 했다? 근대화를 했다. 어쩔 수 없이 뭐를 했다? 근대화를 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 근대화를 주도했던 왕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왕조가 시험에 잘 나오죠? 걔가 바로 누굽니까? 카자르 왕조. 뭐라고? 카자르 왕조. 자, 카자르 왕조.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란에서 근대화를 주도했던 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카자르 왕조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얘네가 근대화를 하긴 했지만 실적으로 이 근대화 자체는 성과가 있다 없다? 성과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얘들도 개찌질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애들은 아니야. 근데 이런 애들이 근대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성과도 없고 그 다음에 얘네가 했었던 근대화의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란에 있는 땅을 갖다가 서양 애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별로 이거는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하여간 엄청나게 찌질한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란에 좋다는 거 있으면 그냥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그때 팔아 넘겼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였을까? 네, 담배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담배를 누구한테 팔아 넘기냐면 영국한테. 근데 그런데 이란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 쪽에 있는 애들이 원래 담배를 굉장히 많이 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담배를 생산해 내고 그다음에 이 담배를 판매하는 그런 모든 담배에 대한 권한, 이 담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다가 자, 이란 정부가 누구한테 팔아 넘기냐면 영국한테 팔아 넘겨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담배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겠지. 경작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담배를 팔아 넘기는 상인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의 생존이 지금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 왜냐면 이란이 이란의 중요한 산업을 영국한테 팔아 넘긴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이란에 누가 있냐면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간이. 자, 아프간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제 이란의 엄청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란의 미움을 타가지고 추방당해 있었던 그런 상태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란이 막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란의 누구?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 이슬람 성직자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국가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으니까 이거를 당신들이 막아야 된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거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앞에 나서서 담배를 절대 피지 마라. 우리가 담배를 피면은 그거는 영국한테 돈이 다 들어가니까 담배를 피지 마라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이야. 그런데 이 담배 불매 운동이 누구 때문에? 아프가니 때문에. 그쵸? 담배를 많이 피면 아프가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가니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아프가니가 어떻게 담배 불매 운동을 하자라고 외쳤다고.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란의 담배 불매 운동하면 아프간을 꼭 기억하고 가야 돼.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담배 경작자, 상인들, 그리고 성직자들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이란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운동이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담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영국한테 카자르 왕조가 팔았었잖아.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회수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영국한테 준 다음에 야 미안한데 야 그거 도로 줘라. 지금 우리나라 저기 백성들이 개빡쳤다. 그러니까 나 지금 돼지게 생겼으니까 야 도로 줘 해가지고 이거를 회수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담배 불매 운동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냐면 지금 이란의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 카자르 왕조가 너무나 저질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상태가 안 좋고 너무나 무능한 거야.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이 카자르 왕조 말고 다른 걸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모델이 됐던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엄청 쫓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어떤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아시아에서는 대단한 그런 느낌이었겠지. 그래서 일본 스타일로 바꿔요. 그러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입헌 군주제잖아.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하고 우리가 일본처럼 우리도 의회를 개설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입헌 혁명이라 그래. 자, 이란에 뭐라고? 입헌 혁명. 입헌 혁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입헌 군주제를 실시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 이란은 근대화에 성공했을까 성공하지 못했을까? 네, 이란은 결과적으로는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했어. 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러시아가 이란을 먹었을까? 영국이 이란을 먹었을까? 여러분들 먹힙니다. 이란이 먹혀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한테 먹혔을까요? 정답은 둘다. 뭐라고? 둘다. 둘다 먹혀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갈라먹고 영국이 이란을 이렇게 점령해서 먹어버려. 즉 다시 얘기하면 이란이 분할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러시아와 그리고 누구? 네, 영국입니다.
영국에 의해 자 이란이 아예 어떻게 됐다? 네, 분할돼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란의 근대화는 완전히 실패해버렸다는 사실까지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와서 자 선생님하고 어디로 가도록 하겠냐면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서구 열강들의 침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왜 받았을까?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자, 열심히 삽질하면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미친 듯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 금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미친 듯이 서구 열강들이 침입을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프리카는 특히 이제 지도 문제가 시험 때잘 나오기 때문에 지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하고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나라죠. 자, 얘가 바로 누구야? 네, 이집트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이집트는 원래, 네, 여기다 설명할게. 자, 어디에 식민지였냐면, 오스만의 식민지였어.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오스만 제국은 워낙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직접 다스리진 못해요. 그래서 이집트에다가 총독을 하나 세웠어. 그 이집트의 총독의 이름이 바로 뭐느냐? 무함마드 알리야. 뭐라고? 무함마드 알리. 누구라고? 무함마드 알리야. 여러분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스만 제국이 세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집트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를 뭐 하냐면 근대화시켰어요. 이 사람은 근대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구식으로 뭐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서구식으로 어떤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을 막 끌어들여 왔단 말이야. 어쨌든 너희들이 무함마드 알리는 근대화를 성공시 킨 사람이다.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 무함마드 알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아예 어떻게 된다? 독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함마드 알리 때까지만 해도 이집트는 괜찮았어. 좋았어.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근데 진짜로 이름이 이스마일이야. 그냥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예요. 딱 봐도 그냥 네, 찌질해 보이는 네, 이스마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일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욕심을 냈냐면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집트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양입니다. 서양에서 옛날에는 동양을 가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시간이 어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땅이 굉장히 얇아요. 여길 뚫어버리면 서양 애들이 어떻게 갈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다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강, 뚫어가지고 만드는 강,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운하라 그래. 이 운하가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스에즈 운하야. 근데 여러분들 스에즈 운하를 만들면 좋을 거야, 좋기는. 그래서 이스마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에즈 운하를 만들면 여기로 배가 엄청나게 많이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걔네들한테 통행생만 봐줘도 이집트를 내 부자가 된다.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집트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좋은 아이디어인 거는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야? 내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딱 누가 나타나냐? 영국과 프랑스가 나타나서 야,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집트가 뭐를 만든다? 스에즈 운하를 만든다. 근데 이때 돈이 없다. 그래서 영국과 그다음에 누구? 네, 프랑스에게 자금을 어떻게 딱 꿔오게 된다. 그래서 빌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딱 생기게 되었죠. 버렸던 거지.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정말 피 터지게 이 스에즈 운하를 만들었어요. 개고생했어요. 몇십 년 동안 스에즈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이제 스에즈 운하가 딱 개장을 했단 말이야. 자, 아니 나 다를까? 서양에 있는 배들이 여기를 굉장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겁나 공짜로 왔다 갔다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집트가 겁나 허접하기 때문에 누가 걔네들한테 돈을 내겠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짜로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야. 즉, 오히려 이 이집트는 돈을 못 벌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한테 돈을 갚아서 못 갚아서 못 갚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웨즈 운하에 대한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냐면 영국과 프랑스한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지. 왜냐면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누가 개고생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개고생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거에 대한 모든 이익을 누가 보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가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집트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굉장히 힘센 장군이에요. 아라비 파셔! 자, 뭐라고? 아라비 파셔! 네,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아라비 파샤. 그래서 이 아라비 파샤가 외친 말이 있는데, 야, 이집트는 누구에게 줘야 된다? 이집트인에게 줘라. 이 되게 유명한 말이야. 자,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 줘라라고 하면서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 감동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라비 파시와 함께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 그런데 이거를 누가 진압을 했냐면 이집트가 진압이 안 되니까 영국군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영국군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진압해 버리게 되면서 아예 이 기회에 이집트는 영국에 무엇이 되게 되느냐? 보호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보호국이라는 것은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식민지가 되기 바로 직전 또는 식민지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보호국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의 어떤 민족 운동하면 아라비 파샤를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 외친 게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 하지만 영국군에게 진압당하면서 오히려 이집트가 보호국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지우고 선생님이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요쪽에 나미비아라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그러면 나미비아라는 나라예요. 나미비아. 기억하고 가는데 여기는 누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네, 독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이 독일인들이 굉장히 싸가졌고 굉장히 못됐었어. 그래가지고 이 나미비아에 있는 뭐 땅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가축 같은 같은 것도 자기네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굉장히 찌질한 거지. 가져가면은 거기에는 뭐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귀금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막닭 잡아가고 이렇게 아주 소심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나미비아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냐면 그 민족 되게 중요한 애들이야. 걔네 바로 누구냐면 헤레로인이에요. 헤레로인. 자, 뭐라고? 헤레로인. 헤레로인 기억하고 갑니다. 헤레로인이라는 부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족이 어떠면 빡치고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만들지. 근데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뭐 들고 싸우냐면 이렇게 창 들고 싸웁니다. 아니요, 활 가지고 싸우거나. 여러분들 아바타 전쟁하는 거 봤죠? 그 영화 아바타. 그거는 좀 비슷해요. 그런 느낌으로 헤레로인이 독일군과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 기관총으로 갈겼겠지.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독일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헤레로인들이 거의 멸종됩니다. 멸종. 이때 엄청나게 죽었어. 헤레로인들이 독일한테 백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독일이. 아, 그거에 대해서 받아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갈겨서 죽여버렸어요. 아주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독일이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로, 여기에 가면은 아주 말랑말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뭐죠? 네, 그쵸. 젤리. 뭐죠? 알젤리.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말랑말랑한 나라. 이 나라. 이 나라는 누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냐면 프랑스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몇 년간 저항을 했느냐? 30년간.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30년간 끈질기게 프랑스 식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독립은 하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그 요까지만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남아프리카야. 남아프리카에는 무슨 왕국이 있었냐면 네, 줄루 왕국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줄루 왕국. 자, 그래서 이 줄루 왕국은 사실 역사에 많이 남아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최고의 전사 부족이야. 그 어떤 전사들보다도 굉장히 강력했던 애들이 줄루 왕국이야. 그 애들은 실제 60km를 맨발로 뛰어다녔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km만 맨발로
걸어 다녀도 굉장히 힘들어. 1km만. 근데 얘네들은 60km를 정말 막 맨발로 뛰어다녔던 그런 전사 부족이니까 굉장히 대단했던 거지.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는 누구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영국군이 딱 쳐들어오게 됩니다. 영국군이. 근데 이때 줄루 왕국은 어디서 싸우게 되냐면 이산들 와나에서 영국과 붙어가지고 전투를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승리했냐면 줄루 왕국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애들이 아닌 거죠. 자, 그러고 나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산들 와나 전투에서는 줄루 왕국이 승리했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영국이 돌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국 군대가 영국 본국에서 엄청난 군대를 파견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부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영국이 다시 재침입했는데, 자, 여기서는 누가 승리했다? 네, 영국이. 네,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아예 줄루 왕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야.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나라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나라인데, 자, 이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네, 에티오피아가 돼요. 자, 선생님이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지 않았어.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내가 빨간색으로 썼어. 그 말은 뭐냐면, 얘네는 조금 독특해. 왜? 모든 나라들 들이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갈 때, 아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어 갈때 에티오피아만 유일하게 깨부셨어요. 자,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를 짓눌를 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한테 개작살난 그 나라는 바로 누굴까? 걔 바로 누구냐면 이탈리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는요, 사실 이때도 허접했지만 물론 축구는 좀 잘해요. 요즘에도 이탈리아 축구 잘합니까? 네, 잘합니다. 잘합니까? 네, 그 축구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잖아요. 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거 아니면 그렇게 안 잘해도 돼. 어쨌든 간에, 자, 이탈리아가 지금 여기서도 허접하지만 나중에 선생님하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보면 얘네가 완전 허접쓰레기예요. 그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냥 보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메넬릭 2세입니다. 자, 뭐라고? 메넬리크 2세. 이 메넬리크 2세는 굉장히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얘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메넬리크 2세는 정적에 의해서 얘는 가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못 나오는 거야. 근데 기적적으로 이 어린애가 중학교 나이였습니다. 이 어린애가 거기를 탈출하고 황제의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통은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메넬리크 2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침입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부터 에티오피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엄청나게 서구식으로 막 근대화를 해. 그래서 정말 대단했던 건 뭐냐면 가장 먼저 군대를 서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탈리아가 침입했을 때 그때 그 전투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도와 전투예요. 자, 뭐라고? 아도와 전투입니다. 자, 뭐라고? 아도와 전투. 그런데 이 아도와 전투에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무시했어. 무시하고 서로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겼냐면 에티오피아가 승리를 한다. 에티오피아가, 그쵸, 네. 에티오피아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탈리아가 침입했지만, 그때마다 에티오피아가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후로는 이탈리아가 침입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떠냐면은, 에티오피아가 아주 대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에티오피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라이베리아야.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이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양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계속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지만 안 됐잖아.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안 해요. 예, 에티오피아를 더 이상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공격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쌓아뒀다가 무슨 일을 벌여요. 그건 이제 아주 유치한 짓거리 벌이는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역사 가르쳐 줄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어떻게 했다? 식민 지배를 안 받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에티오피아 라이비베리아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고 가고.